아멘. 뭐 개기 중에 무리죠. 실제적으로 이제 기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권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거는 기권과 관련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려면 뭐 날씨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날씨에 대한 걸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 물, 뭐에 관련된 결국에는 수증기. 수증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증기라고 하는 건 뭐야? 기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라고 하죠. 그렇잖아? 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볼 건데, 뭐하고? 응결과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은결 초등학교 때 대초 배웠잖아요. 응결은 뭐야?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1 때 나옵니다, 응결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물론 나오죠. 응결은 어떤 거야? 수증기가 액체화 되는 기체 상태의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뭐가 뭘로?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다? 물로 바뀌는 거다. 그렇게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거. 증발은 뭡니까? 액체가 뭐가 되는 거야? 수증 기체 상태에 물이 되는 거죠. 기체의 물이 되는 거로 이런 거다. 물이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뭘 봤냐면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뭐가 일어날?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입니다.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인데,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은 어떤 게 있었어? 바람이 세게 불고, 그렇지. 바람의 양은 많고, 그다음에 습도가 낮고, 그렇지. 습도가 낮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맑은 날. 표면적이 넓어야 돼. 대기와의 접촉하는 면적, 표면적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은 클수록 좋다. 또 기온은 온도는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아야죠. 온도는 높은 게 좋아. 이런 게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 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뒤집어 거꾸로 덮으면 뭐겠어? 뭐가 잘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야? 응결이요. 바람이 낮고 습도 높고 흐린 날 표면적이 낮고 그다음 온도가 낮으면 이게 뭐가 일어나? 응결. 응결이 일어날 조건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 되는 거지. 증발과 응결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현상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에 대해 볼 거냐면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에서 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비로 떨어질 때 그때 그 빗물의 양은 얼마나 될 것이냐, 습도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거란 말이야. 뭐냐? 이제 뭐에 대해서? 이 응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지. 바람이 낮고, 습도는 높고,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고, 표면적은 더 쬐끔이고. 근데 이 표면적 같은 경우는 뒤집어 얘기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써줘야 돼. 온도는 낮은 게 좋다라는 거지. 이거는 결국엔 뭐야? 응결이 잘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죠. 그치? Yes.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잡을 거냐면 이 온도 조건과 표면적은 똑같죠? 표면적은 뒤집어 얘기하면 수증기들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이 많아야 걔네들끼리 뭉치기가 쉽잖아. 네. 물방울 형성하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 수증기들 간의 표면적은 넓은 게좀더 좋은 거지.
여기서는 물과 공기 사이의 표면적인 거고 여기는 기체 상태 안에서의 얘네들이 접할 수 있는 표면적인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습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은 거냐면 수증기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방울이 잘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뭘로 우리가 보느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는 걸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그래프예요. 자주 만나게 될 그래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고 이와 비슷한 그래프를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야. 되게 많이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선이 이제 하나가 그려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쪽은 온도 조건을 위해 온도 보통 온도는 섭씨 온도 쓰죠 2C 여기는 뭘 나타내냐? 수증기 양을 나타내요. 수증기 양인데 여기서의 수증기 양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공기 1kg에 포함된 수증기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는 그램. 그러니까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램 퍼 킬로그램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공기 1kg이고 수증기량이 그램 몇 그램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증기량이 100g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공기 1kg 100g이 수준. 그치. 공기 1kg당 100g씩 들어있더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제 몇 가지 라인을 하나 이제 찾아서 한번 그려줘 볼게요. 몇 가지 라인 찾아서 이제 그려줘 볼 건데. 몇 가지 선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값을 이제 얼마씩 매겨볼 거냐면 여기를 여기 0이겠죠.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편할까? 조금 이제 라인을 한번 잘 한번 잡아봅시다. 이 정도로 그럼 되겠다. 그물만? 빠져나올 수 없어. 한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잡으면 되고, 몇몇 지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을 B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 지점을 C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을 D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여기를 한번 2라고 이렇게 수치를 각각 이제 얼마씩 할 거냐면 여기를 한 30 여기를 25 20 15 정도로 잡아줄게요. 됐죠? 여기는 각각 이제 뭐 5 10 15 20 이렇게 갑니다. 25 3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될 때 각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 그때 이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포화 수증기량
악선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있을 때 얘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화라고 하는 거는 뭐야? 포화 지방. 그러니까 포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야? 뭐 했다? 게임에서 넘친 가득 찼다라는 의미잖아. 응? 포화라고 하는 건 가득 찼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습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포화되었다는 얘기야? 불포화되었다는 얘기야? 수증기가 불포화되었다는 얘기죠. 아, 그럼 네. 들어갈 공간이 많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습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포화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포화가 포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 응결이 잘 일어나? 정도가 클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 응결이 잘 일어나. 포화 정도가 크면 포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니까. 알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포화도가 적을수록 습도가 낮은 거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 지금 이 공기를 볼까? 이 공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포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선에 닿으면 포화가 된 거야. 노란 선에 닿으면 포화된 거예요. 지금 현재 포화된 공기는 뭐가 있어요? 포화된 공기는 뭐뭐가 있나요? 노란색 선에 닿으면 포화가 된 거야. D랑 C. 그치. C와 D가 지금 포화가 되었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포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E는 포화되었어? 불포화되었어? 불포화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20도일 때 수증기량이 얼마야? 얘는 얼마를 갖고 있냐면 15g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15g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E가 그럼 뭐가 되고 싶어? E를 뭐 시킨다? 포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E를 포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공기는 포화될 수가 있어요? 수증기량을 늘려보려. 그치. 1번 어떻게 하면 된다? 수증기량을 뭐 하면 돼? 늘려주면 되지. 그치. 네. 두 번째 방법 어떤 거 있어요? 온도를 줄여버려요. 그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낮춰. 낮춰주면 되더라. 그럴 때 이 공기가 포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의 양은 얼마야? 이 공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봅시다. 22, 22. 자, 이 공기는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예요? 22. 20도시죠. 그 다음 수증기 양은 지금 얼마야? 15요. 15g이지. 그럼 지금 여기서 20도는 뭘 의미해? 현재 온도를 얘기하고 15g은 뭘 의미해? 현재의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지. 네. 그럴 때 이 공기를 포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증기의 양은 얼마야? 20이지. 네. 그치. 그러면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입니까? 포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수증기의 총량은 얼마예요? 20이 돼야 되지. 그치. 20g이어야 되지. 근데 얼마가 부족해? 5g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수증기량을 늘려주면 되더라. 그럼 C의 공기처럼 될 거니까. 자, 두 번째,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지. 온도를 낮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D공기의 이 시점이 되면 뭐가 돼? 포화돼. 포화돼서 뭐가 맺혀? 물방울이 맺히겠지. 네. 우리 물방울 맺히는 걸 뭐라고 하죠? 응결이요. 그 물방울을 우리 뭐라고 불러? 아침에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매달리는 이슬. 그치, 이슬. 그때 응결이 되는 온도. 우리 이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슬점이라고 해. 이슬점. 이슬이 맺힌 온도야. 알겠어요? 이건 몇 도야, 지금? 15도. 15도씨가 되는 거지. 이게 이 공기의, 이 공기가 포화되는 조건.
수증기량 올려줘야 되고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포화 수증기량. 포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증기량이 얼마냐?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슬이 매치된 온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슬점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몇 개 해봅시다. C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예요? C 공기요? 이슬 20도예요. 20도.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20g이요. 20g이죠. B 공기는 이슬점이 몇 도예요? 15도요. 15도죠. 그 다음에 이슬점은 얼마예요? 아니 이슬점은 15도고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5g이요. 15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몇 가지 이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온도가 같은 공기. 온도가 같은 공기를 한번 찾아줘 보세요. 뭐뭐 있죠? A와 B가 있고 C와 E가 있죠. 네. 그치? 그때 A와 B는 뭐가 같은지 한번 봐봐. B의 이슬점은 얼마야? 20도고 A의 이슬점은 얼마야? 15도지. 근데 둘이 같은 건 뭐가 있어? 뭐는 같겠어? 여기 닿는 부분은 같지. 온도가 같은 공기는 뭐가 동일하다? 어려우면 여기로 볼게. C와 E는 뭐가 같아? 위로 올려보면 뭐가 동일해요? 포화되기에 필요한 수증기량이 같지? 네. 그러면 온도 같은 공기는 뭐가 동일하다? 포화 수증기량이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왜 또 곤란한 표정을 짓지? 다시 또 혼돈의 카오스가 옵니까? 자, 그 다음 뭐가 같은 공기?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면 그럼 뭐가 같을까?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뭐가 있어? A, B, E 있지? 얘네 셋이야. B, C 뭐가 같아?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랑 같은데 이거 말 같은 게 또 뭐 있어? 어디에 맞다? 이 지점에 맞았지. 그 온도가 얼마야? 15도로 갔죠. 네. 뭐가 동일한 겁니까? 이슬점. 그치. 이슬점이 동일하다라는 거. 알겠어요? 요 개념을 아셔야죠. 앞으로 이 그래프 되게 많이 봅니다. 자주 볼 거고요.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고개 절레절레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공기를 내가 포화를 시키고 싶잖아. 응? 이 공기를 포화를 시키고 싶잖아. 네. 그치. 이 공기를 포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포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를 얼마까지 내려버렸냐면 얼마까지 내려버렸냐면 여기까지 한번 내려버렸어. 여기까지 내렸다 쳐봐요. 이때 온도가 얼마였냐면 이때 온도가 얼마냐? 5도라고 칩시다. 이때 온도를 5도라고 칩시다. 이 공기를 얼마까지? 얼마로 냉각시켰어? 5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이때 5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지금? 10이죠 10. 10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근데 2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 얼마였어? 10. 15를 가지고 있었지. 근데 이때 최대로 5도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건 10이야. 그럼 이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져요. 없어져서 어디로 갈까? 대기로요. 응? 이 5도를 냉각시키면 남아있던 얼마는 그러니까 이때 현재 수증기량에서 지금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10이잖아. 그럼 지금 5g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증기 5g은 어떻게 됐을까? 응? 뭐가 돼요? 비가 돼요. 떨어졌겠지. 물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수증기의 응결
량이라고 하죠. 얼마가 응결되었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이상적인 성 표정 짓지 말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비공기를 어디까지? 여기 10도씨 정도까지 냉각시킨다고 해볼게. 이때가 10도야. 10도라고 쳐봐요. 그럴 때 여기가 얼마냐면 한 12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 네. 자, 비공기가 예를 들어서 2kg이 있다면, 비공기가 2kg이 있다면 이때 수증기의 응결량은 얼마일까? 수증기의 응결량은 얼마일까요? 비공기 수증 응결량은 얼마일까요? 일단 먼저 봐줘서 건가요? 비는 원래 얼마 갖고 있었어? 20g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1kg당 얼마씩 20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몇 도까지? 비공기 2kg을 몇 도까지? 10도씨까지 냉각시켰어, 나 지금. 응? 네. 냉각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어디까지? 이 지점까지 이제 오는 거잖아. 1kg당 20g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냉각시켰어. 근데 이때 포화 수증기는 얼마? 12g이지. 얼마? 얼마만큼은? 8g만큼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12니까. 근데 이게 얼마가 됐어? 12가 됐지. 네. 응? 그럼 얼마? 8g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응결이 되는데, 8g만큼은 응결이 되는데, 근데 제 비공기 얼마였어? 2kg 있었잖아. 따라서 총 응결량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kg당 8g씩 응결이 돼. 그럼 2kg은? 16g. 그렇지. 총 16g이 뭐가 돼요? 비가 되어 내렸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요. 알겠어요? 네. 전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인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뭘 보고, 그래프를 보고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몇 번 연습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알겠죠? 알았냐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냐? 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구해볼 거냐면 습도. 습도에 대해서 구해볼 거예요, 습도. 자, 뭐냐면 상대 습도라는 거예요. 상대 습도라는 걸 한번 구해볼 텐데 이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단위는 뭐 써요? 퍼센트 쓰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기, 아까 우리가 만만했던 이 공기의 상대습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는 지금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이의 상대습도는 어떻게 구해요? 이 공기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야? 아니, 포화 수증기량이 20. 그치, 20이죠. 현재 수증기량은 15. 15입니다. 여기도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겠어? 75. 75%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얼마가 되겠구나? 75. 75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C공기는? C공기는? 20. 그냥 딱 봐도 얼마야? 100. 100%죠. D공기는? D공기는 얼마예요? 얘도 100%죠.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 A랑 B가 이 라인이 얼마? 한 40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A랑 B 라인을 40으로 잡아볼게. 그러면
A는 얼마야? 40분에 15. 15지. 얼마일까? 8분의 3이죠. 그치? 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2. 37.5%가 되겠죠. 왜요? 아. 37.5%가 되겠죠. 그치? 나눠줘요. 어? 나눠줘요. 125씩 곱해주면 되잖아. 아. B는? B는 얼마야? B요. 40분의 20. 20이니까 얼마입니까? 50%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뭘 구해줄 수 있다. 상대 습도도 구해줄 수가 있다. 좀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건 있어. 요 라인 있지. 여기에 가까울수록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 넘어서 예를 들어 어떤 공기가 여기에 찍혔어.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래? 과포화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과포화되면 포화된 양만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응결이 일어나겠지. 어? 이 내용도 기억해 주세요. 불포화, 포화, 과포화. 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습도를 구해줄 수가 있고 또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습도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뭘 이용해서? 건부습도기. 그치. 건 습구 온도계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측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건 습구 온도계는 어떻게 생겼냐면 온도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온도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잠겨 있냐면 이렇게 물에 잠겨 있어. 하나는 그냥 매달려. 그냥 매달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 백엽상이라고 해가지고 하얀색 세지처럼 생긴 거 있는데 아 거기에 뭐 들어 있어요. 그거 거기 있어. 얘가 뭐고? 얘가 건구. 얘가 건구 온도계고요. 건구 온도계. 이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습구 온도계.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건구가 습구보다는 온도가 높거나 같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건구가 어떤다고요? 높거나 같아요. 습구보다 높거나 같다. 그랬습니까? 언제나 이래. 습구가 높아지면 이건 고장난 거야. 왜요? 왜냐고요? 네. 왜냐면 언제나 물이 있으면 물이 뭘? 온도변화에 덜 민감하죠. 둔감하니까 여기는 쉽게 온도가 변하지만 여기는 거의 일정 유지가 되니까 그래. 알겠죠? 더 빨리 올라가고 그다음 습온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온도 자체가 좀 낮게 떨어져 있어. 대체로 건구랑 습도계의 온도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습도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건습온도표라는 걸 써요. 건습 온도 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건습 온도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 자, 이쪽 라인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이쪽 라인은 여기는 뭐가 적혀있냐면 여기는 온도차가 적혀있어. 온도차.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가 적혀있고요. 이 라인에는 뭐가 적혀있을까? 여기는 뭐가 있냐면 습구 온도. 습구의 온도가 적혀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습구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 13도, 14도, 15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온도 차이가 1, 2, 3 이렇게 돼 있다. 1, 2, 3 이렇게 돼 있다. 아니 뭐 0, 1, 2 이렇게 돼 있다. 0, 1, 2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습도 온도가 13도인데 온도 차가 0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습도가 얼마다?
100%. 100%다. 여기 뭐 한 95%다. 여기 뭐 한 90%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뭐 한 97. 여기 뭐 94.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98. 95.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먼저 습구에 온도계를 먼저 읽어주고, 뭐 14도라고 치고,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겹쳐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방식이에요. 100에서 14 빼는 거 아니에요? 100에서 14를 빼는 게 아니라 습구 온도계를 먼저 봐줘. 얘가 몇 도인지. 예를 들어 이게 14도라고 여기 체크가 돼 있어. 그러면 건구를 봤더니 이게 15도씨야. 온도 차이가 얼마예요? 1도 차이지. 그러니까 14도를 찾아주고 온도 차이 1도를 찾아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 습도가 97%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저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쓴 거죠? 어,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요. 이건 예시야, 예시. 예시. 실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는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지. 1도 차이는 97이 아니라 한 80 몇 정도 나와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안 써져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됐죠? 대략적인 습도를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날과 흐린 날에, 맑은 날과 흐린 날에, 그러면, 뭐,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습도랑,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걸 이제 봐줘야겠지. 이걸 이제 봐주도록 할게요. 자, 맑은 날과 흐린 날에, 세 가지의 변화량. 크게 그렸네요. 짧게 그릴게요. 자, 맑은 날, 흐린 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볼게. 아, 점, 저. 아, 점, 저. 뭔지 알죠?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저녁이에요. 아, 점, 저,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무슨 날? 여기는 맑은 날. 여기는 흐린 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기온. 기온 같은 경우는 어때? 아침에는 낮죠? 저녁 때 올라갔다가 저녁 때 어떻게 돼? 낮죠? 이렇게 되겠지? Yes. 이거는 뭐예요? 기온입니다. 기온. 기온. 이렇게 되죠? 근데 흐린 날은 대체로 어때? 아침은 온도가 좀 어때? 낮고 점심도 좀 낮아. 저녁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어때? 그렇게 큰 폭으로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응?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이슬점이야, 이슬점. 대신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 뭘 기억을 할 수 있냐? 수증기량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수증기량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수증기량 일정하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슬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슬점은 아침에 어때? 수증기량이 거의 같으니까. 이슬점은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하는 건 이슬점 변화가 커, 작아. 아까 수증기량이 같으면 이슬점에 거의 뭐 하더라? 동일이. 동일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Yes.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침에는 그나마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이제 높아. 그러다 어때요? 점심 때는 온도가 확 올라가지. Yes. 좀 뭐가 좀 잘 되겠어? 뭐가 좀 잘 되겠어요? 뭐가 잘 되겠냐? 빨래 바르는 거. 그치, 그런 건 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슬점은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슬점. 이슬점. 한마디로 건조가 잘 되는 거. 흐린 날은 어떨까? 흐린 날. 흐린 날이요? 이슬점이 일단 뭐가 높아? 아, 좀 너무 얘를 높게 그린 것 같아. 다시 흐린 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생각을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럼 땅바닥에 붙여두죠.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슬점. 근데 이제 흐린 날은 어떠냐면 이슬점이 거의 막 이래. 아,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가. 근데 중요한 건 뭐? 습도지, 습도. 여긴 어때? 습도가 어때요? 낮아. 어, 근데 여기는 좀 낮아. 습도가 좀 낮은데, 어떻게 돼? 그래서 확 줄어들겠지. 다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게 뭐예요? 습도.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일정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 기운이 이제 만나버리지. 그럼 어때? 비 내리겠지. 아, 다시 줄어들구나. 이렇게 된다. 습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요? 네.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체로 변화의 폭이 좀 적죠. 근데 여기는 변화의 폭이 좀 크잖아. 네. 이슬점 거의 변화가 없지만.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습도는 거의 백항상 찍고 있고 기온 되게 낮고 이슬점 되게 높겠죠. 기온의 이슬점이 거의 맞물려 들어갈 거 아니야? 비 오는 날에는 습도가 계속 백탄 주시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순계 응결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 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순계가 응결이 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 온도가 낮아지면 구름이 형성되잖아. 수증기의 응결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름. 이제 수증기의 응결로 구름이 생성이 된다. 근데 이러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구름이 만들어진 원리는 뭐에 의한? 공기 상승에 대한. 공기 상승에 의한 뭐가 일어나냐면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서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구름이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름의 생성 원리. 밑에 조그마한 공기가 있었어. 근데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커지게 돼요. 너무 아래쪽이 그렸네. 다시.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크기가 커져. 자, 맨 처음 단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공기가 뭐하고 있다?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뭐가 일어나? 위쪽은 기압이 낮죠? 기압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증가하겠지. 부피가 증가하죠. 뭘 하는 거야? 단열 팽창. 팽창이라는 걸 하게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 단열 팽창이 되고 나면, 자, 단열 팽창이 됐으니까 어때?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기온이 하강을 하게 되죠. 기온이 하강하죠. 아, 공기가 상승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어? 기압은 어때? 훨씬 더 낮지? 낮아지. 그래서 이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온이 하강을 하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기온이 하강하면서 뭐가? 기온이 하강하면 어디에 도달하겠어? 습도가 어떻게 돼? 습도가. 습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습도가 증가하면서 어디에 도달해? 이슬점. 그치, 이슬점에 도달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수증기에 응결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 생성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야? 구름의 생성 원리예요. 그럼 반대로 위쪽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위쪽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공기가 뭐 되냐? 공기가 하강을 합니다. 네. 하강을 하면 이번에 어떻게 돼? 기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죠.
대압이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부피가 작아져요. 그렇지, 부피가 감소하죠. 단열 수축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도 높아지고 습도는 감소하겠지. 아, 증가력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수증기 증가력.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된다. 오히려 증발해서 맑은 날씨 형성이 되는 거지. 아까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팽창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불이 생성에 걸리는 거야. 뭐 해서? 공기가 뭐 하니까? 상승을 하니까 생기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구름이 상승을 하느냐? 구름 어떻게 해야 구름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상승을 하느냐? 그 원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햇빛이 비쳐. 해가 비치는데 어디만? 땅의 일부만 어떻게 되냐면 가열이 됩니다. 일부분이 이렇게 가열이 되는 거죠. 일부분만 가열이 되는 거. 뭐 일어나?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공기는 상승을 하겠죠. 또? 또 어떻게 될까? 또? 저기압 형성이 되는 거야, 저기압. 저기압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주변에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상승이 또 일어나는 거지. 아, 밀려가지고요. 밀려가지고 공기가 모이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대류해가지고. 그치.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거. 그럼 어때? 상승이 어디서? 이쪽에서 상승이 일어날 거야. 그치? 혹은 앞쪽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앞쪽에 뭐가 있는 거야? 찬 공기가 있는 경우. 이때는 어때? 이쪽 경계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산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경우지. 공기가. 공기가 어떻게 돼요?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때? 이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구름이 형성될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구름이 형성되고 여기도 저기압 중심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구름 만들어지고 이렇게 구름 만들어지고 여기도 산고풍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Y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냐면 층운형 구름과 적운형 구름. 층운형과 적운형이라고 하는 구름이 있게 되는데 층운형은 어떤 형태냐면 옆으로 이렇게 긴 형태입니다. 적운형은 위로 이렇게 긴 형태. 알겠나요? 이게 층운형과 적운형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경우. 층운형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언제 생성이 되느냐? 층운형은 공기가 엄청, 수증기가 엄청 많이 나는 거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밀고 올 때 이때 보통 형성이 돼요. 적운형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보통 밀고 올 때 이럴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스듬하게 이제 타고 올라가는 편이고요. 이거는 그냥 속 막 밀고 막 들어와. 그러니까 막 거칠게 막 오는 게 적운형. 그러다 보니 구름도 거칠게 형성이 되고 층운형은 거기에 비해서 좀 살포시 오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층운형은 보통 넓은 지역에 이슬비를 내린다 하면 이슬비 여기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이제 할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칸이 좀 애매하지만 여기 이용해서 눈과 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눈과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구름의 생성 원리, 눈이 형성되는 원리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눈과 비.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자 이게 병합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빙정설이라는 게 있어. 병합설은 주로 어디? 저위도에서. 빙정설은 보통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병합설은 뭐냐면 일종의 수증기가 병합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병합이 돼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형태. 예. 이렇게 되는 게 병합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다 먹을 게 뭐냐면 물방울 밖에 없어. 여기가 영도시거든. 그 아래에 형성되니까 물방울이 내립니다. 근데 빙정설은 어떻게 되냐, 길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영도시를 기준으로 여기 -40도씨, 영도시 -40도씨 여기는 물방울이 있겠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빙정이라고 하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어. 여기 죄다 이제 얼음 알갱이라고. 이 빙정에 뭐가 달라붙으면서, 이 물방울들이 달라붙으면서 빙정 주변으로 물방울이 달라붙어. 이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리게 되면 이게 빙정설이. 겨울에 이게 내리면 안 녹고 내리니까 눈 되는 거고, 여름에는 이게 어떻게 돼? 내리면 녹다 보니까 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있다? 빙정이라고 하는, 이 빙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영도시와 40도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비가 만들, 뭔가 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의 다 했어. 좀만 참아. 왜? 자,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껴서 뭐 내려? 비가 내리죠. 강과 호수를 통해서 어디로 가? 바다로 가죠. 그럼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증발하는 거지. 다시 구름으로 물의 증발과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다 쪽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응결의 반복으로 물은 끊임없이 뭐 한다? 순환을 하더라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증발량이랑 응결량이 총합이 어때? 같기 때문에 물은 계속 일정량 뱅글뱅글 돌게 되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물의 순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타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